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의 폭정과 또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한 레위 사람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막지 않으시고 합당하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 소리와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되었던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이제 자기의 고통받는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의 과정 가운데 모세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 속에서 모세는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모세의 세 가지의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 11절, 12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시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고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 의문을 참지 못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듯하여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뒀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구약 전체를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모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40이 됐을 때 결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40의 모세,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던, 그래서 후에는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애굽의 놀라운 권력의 핵심의 가운데 있으며 또 애굽의 금은보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세가 결심을 하기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고 또 훌륭한 선택이죠.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낮고 천하고 힘든 자리를 택한 모세. 그런 마음을 그가 40에 결심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 사람을 모래 속에 묻어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고 훌륭한 선택을 했고 결심을 한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 길을 버리고 고통받는 자기 민족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고 좋은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결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40에 이제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결심 속에서 그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결단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가 4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제 실현시킨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그날 저녁 그는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이제 그가 원수를 갚은 무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한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그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기쁨에 찬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좀 힘이 주어지면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권력도 주어지거나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쳐 죽였다 그러는데 뭐 옆에 사람 한번 쳐보세요. 진짜 치라는 게 아니지만 그냥 친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아주 이 40년 동안 이 지도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 호신술 같은 것도 배워가지고 또 대단한 어떤 그 비밀 병기가 돼가지고 아무튼 쳤더니 바로 죽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우리가 막 다 뭐 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막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20대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30대 되면은 뭐 세상이 아니라 우리 뭐 가정 하나 이렇게 잘, 또 40이 되면은 자녀도 안 되고, 50대는 뭐 남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다, 60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그게 우리 모습이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껴가는 것처럼 40에 혈기왕성한 모세는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모세의 모습이죠. 잠언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좋은 뜻과 좋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두 번째 모사가 했던 실수는 그는 죄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또 나갔어요. 아주 이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란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 우리 지도자로 언제 누가 세웠냐? 너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놀랐어요. 모세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자기가 했던 결정과 선택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요. 스데반 기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모세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이집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너를 통치자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우고 누가 너를 리더로 세웠냐? 너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데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동포들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제 지은 죄를 발각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만 그 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사단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 하루, 그 다음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도 결국은 못 넘기고 모세가 지었던 죄는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알려짐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임을, 살인자임을, 그리고 그의 리더십조차 그의 사람들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둡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 옆으로 기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새끼줄 같은 그런 끈 같은 걸로, 실 같은 걸로 그 묶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식당 갔을 때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실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냥 꽁꽁 말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을 묶어둡니다.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뛰어가지도 못하고 자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는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꽁꽁 묶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망가뜨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범죄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사람 때는 발각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에덴 동산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 아담에게 왔던 상한 마음, 깨어진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도층이 죄를 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밑에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음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 죄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 죄를 끊지 않은 이상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것이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게 되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고 주께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신눈같이 형들같이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12절에 보면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을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루 지나서 하는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끊어야 되고 죄는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모든 죄 그리고 죄와 버타여 있는 모든 죄 그 죄를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들은 결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했던 세 번째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는데 물을 길러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실수한 그 실수를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두려움을 가졌고 또 바로가 자기를 찾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 속에 그는 먼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번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도망을 간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이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는 잊혀진 채 그는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리저리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엉뚱한 대로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왕궁에도 모세는 있었고 광야도 있는데 혹 우리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광야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머무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구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큰 그림에 보면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때를 잘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려서 다시 싸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루엘이라고 또 이드로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 제사장이죠.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먹이려고 그 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다른 양치기들이 와서 다른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 이렇게 세치게 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힘으로 완력으로 그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 양떼를 물을 먹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우물가에 쉬고 그 모습을 보는데 모세는 굉장히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밀 병기처럼 이 특공 무술을 배웠는지 참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몇 명의 양치기들을 혼자 일대 뭐 한 몇 명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다 쫓아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딸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주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러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홍케이 루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을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 딸들이 얘기하죠. 어떤 이집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그 복장이나 말투가 다 이제 왕궁에서 있었던 이집트 그런 모습인데 도와줬다고 말하니까 루엘이 대접을 하러 이렇게 모셔오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이 그래서 아들들이 없는데 잘 됐다 하고는 사위로 삼게 된 거고 모세는 결국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이 대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이 부인의 아내 쪽의 재산, 장인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생각이죠. 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모세 자기 양도 아니고 이 장인의 양을 40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큰 그림으로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했던 참 비참한 참 안 된 모세 포기하지 않으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이 십보라라는 부인과 함께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들 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며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 실수한 모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비록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며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는 그의 40년의 생애를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생애 속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이 됐다.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이방인이 됐다고 하는 나그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결국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왕궁에서 보낸 시간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죄를 졌다가 결국은 그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려 광야 생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 아닌 낭떠러지 가운데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저주하거나 절망해서 낙심하여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또 연약한 가운데 실수했던 모세처럼 우리에 있는 우리의 자아상의 이 모습 이대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 습관을 끊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강야로 내몰리고 강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습관과 사슬은 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